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쿠팡이 창원과 김해에 경남권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이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지역의 물류허브 기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약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완공을 앞둔 물류센터 건물이 눈에 띕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진해에 3천억 원 가까이 투자해 일반과 신선 통합 스마트 물류센터 두 개동을 지은 겁니다. 6일 쿠팡과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가 쿠팡 경남권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은 투자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 어업인의 쿠팡 플랫폼 이점을 확대하고 경남형 뉴딜 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절감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창원과 김해 등 경남권 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오는 2022년까지 4천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됩니다. 이는 LG전자와 도산중공업 등 지역 대기업 공장의 고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진해의 고용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디어 이제 진행이 들어오고 김해에도 일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물류 거점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3천 명이 넘는 고용이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상반기 경남권 물류센터를 완공해 경남을 넘어 부산과 울산을 잇는 물류 허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